처음부터. 자, 이 시간에는 천재김 실용영어원 5과 Three Cultures at a Camp, 캠프에서의 새 문화들이라고 하는 전문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야. 진타라는 from Thailand, 태국 출신이고, 로볼트는 from Britain, 영국 출신인데, 그두 명이 became friends,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가 되다 했었을 때는 지네들이 친구가 두명 이상이 필요해야 친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구란 명사는 항상 복수형태로 쓰는 것이다. 누구와? 미나와. At an international camp, 국제 캠프에서 서울에서 열린. 미나는 미츠, 만났습니다. Her new friends, 그녀의 새로운 친구들을 on the weekend, 주말에 만났습니다. To show them, 그들한테 show around가 합해져 가지고 구경시켜 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이어 동사인데, 우리가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이어 동사에서는 대명사 목적어의 위치는 어디에 낀다라고 배웠냐면 가운데 낀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show them around라고 하는 대명사 목적어가 가운데 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들에게 서울을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Mina's father, 미나의 아버지가 drives them, 그들을 태우고 갔습니다. To a restaurant, 식당까지 for lunch, 점심을 사주기 위해서. 자, 차 안에서 설정이 나와 있지. 자, 진타다가 When I first came, 내가 처음 왔을 때, to Korea, 한국에 왔을 때, I was surprised. 나는 깜짝 놀랐다. Surprise가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고, 이런 식으로 감정 관련 동사들은 사람을 꾸며주는 경우에는 PP 형태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PP 형태를 써놓고 있다. 나는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to see, 보고서는. see가 무슨 동사야? see가 지각 동사. 따라서 목적으로 people이 나왔고 사람들이 자 운전을 하는 것이니까 능동이야. 지각동사는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인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쓰기도 한다.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on the right side 오른편으로 of the road 길거리 오른편으로 운전을 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다. In Thailand 태국에서는 우리는 drive 운전을 한다. On the left, 좌차선에서, 왼쪽 차선에서 운전을 한다. Really? 진짜냐? What about? 어떠니? In Britain, 영국은 어떠니? We do the same, 우리도 똑같이 한다. It took some time,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For me, 내가 to get used to, 익숙해지는데, the Korean way, 한국 방식인데, 운전하는 것에 한국 방식에 익숙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이쪽은 주관식 문제로 시험에 꼭 튀어나오게 돼 있어.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다 했었을 때, it 다음에 take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for 플러스 사람을 쓰고,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다 했었을 때, it took를 쓰면, 여기서 이 it을 대신하는 표현은 반드시 to 부정사가 대신하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to 부정사가 진짜조로 나왔지. to get used to, 익숙해지는데, the Korean way, 한국식 방법인데, of가 전치사니까 ing, 동명사. 이 문장은 꼭 외워라. 왜냐면 주관식 시험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야. In Britain, 영국에서는 we look to the right first. 우리는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To see, 알아보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a car is coming,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When, 뭐할 때? We cross the street, 우리가 길거리를 건널 때. But here, 그러나 여기에서는 we do the opposite.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한다는 것은 왼편을 먼저 쳐다봅니다. It was very confusing at first. 처음에는 매우 혼동스러웠습니다. 여기서 confuse라고 하던 동사가 혼동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감정 관련 동사야. 이 감정 관련 동사가 사람이 아닌 it을 꾸며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 관련 동사는 사람을 꾸며줄 때는 PP, 사람이 아닌 걸 꾸며줄 때는 ING를 쓴다 했기 때문에 confus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ING를 써놓고 있다는 걸 기억해. I know, 나는 알겠다. What you mean, 네가 의미하는 바를 알겠다. 여기다가 왔을 쓴 이유는 뭘까? You mean에서 mean, 의미하다의 목적어 빠져있고 앞 문장에 알다라고 하는 타동사의 목적어도 빠졌기 때문에 양쪽 다 명사가 하나씩 빠졌을 때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어서 what's 갖다 붙여놓고 있는 것이다. We should be very careful.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만 한다. When, 뭐 했을 때? We cross, 우리가 건널 때, the street, 길거리를 건널 때는 매우 조심해야만 한다.
자, they go into the restaurant.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Robert가 this place, 이 장소는 looks nice, 좋아 보이네요. 이 l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2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야. 2형식 감각동사들의 특징은 뒤에 형용사만을 보호로 취한다가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nice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호로 나왔다는 것 꼭 기억하고, What kind of food? 어떤 종류의 음식을 do they serve? 그들은 제공하니? 자, 미나가 This place, 이 장소는 be famous for, 무엇으로 유명하다? It's 비빔밥, 그 비빔밥으로 유명하다. 진타라가 looks good, 좋아 보인다. look도 아까 우리가 위에 봤듯이 2형식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형용사 굿이 보호로 튀어나왔고, 역시 smell, 냄새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도 2형식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다시 형용사 굿이 보호로 나왔지. It smells good, 냄새도 좋게 난다. 또한 역시. 긍정문에서 또한 역시는 to를 쓰는 것이고,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는 either를 쓰는 것은 중학교 때 나온 이야기지. Actually, 사실 I see 비빔밥, 나는 비빔밥을 봤다. On Korean television shows, 한국 텔레비전 쇼들에서 all the time, 항상 봤었다. So, 그래서 I've wanted, 나는 원해왔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원하고 있었으니까 현재 완료. To try it,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기를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소망하고 있었다. 자, 미나가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Korean dishes.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요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 사이에서. Why don't you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지.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고. Try it,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진타라하고 로버트가 좋아 라고 둘이 동의하고 있어. 자, at the table, 테이블에서. After the food has arrived, 음식이 도착한 다음에 테이블에서. 미나가 be careful, 조심해라. With this red sauce, 이 빨간 양념을 조심해라. It is made, 그것이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것이니까 무슨 태? 수동태. 자, from red peppers, 빨간 고추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It may be, 그것은 too spicy, 너무 매울 수가 있다. For you, 너희에게는 매우 매울 수가 있다. I will be fine, 난 괜찮을 것 같아. I eat, 나는 먹었는데, a lot of spice food, 많은 매운 음식들을 in Thailand, 태국에서 먹었다. Actually, 사실, I think, 나는 생각하는데, Thai food is much spicier, 타이 음식이 훨씬 더 맵다라고 생각한다. spicy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잖아.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건 much이지, 누가 나와서는 안 된다. very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 very는 원급 강조 부사이기 때문이다. Then Korean food, 한국 음식보다도 태국 음식이 훨씬 더 맵다라고 생각한다. 자, I will be okay too. 뭐 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로버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British food, 영국 음식은 isn't spicy, 맵지는 않아. But 그러나 I like, 나는 좋아한다. All kinds of, 모든 종류의 spicy dishes, 매운 요리들을 좋아한다. Thanks for the advice. 충고에 대해서 고맙다. 그러나 충고에 대해서는 고맙다. This 비빔밥, 이 비빔밥은 is delicious. 맛있다. 진타라가 It really tastes great. 진짜 훌륭한 맛이 난다. Taste도 2형식에 쓰이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또 역시 형용사 great가 보호로 튀어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된다. 로버트야, Is any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게 있니? 띵자로 끝나는 명사와 같은 경우는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항상 어디에 등장한다? 후치수식, 뒤에 등장한다. You look, 또 look이라고 하는 2형식 감각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형용사가 보호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uncomfortable, 불편한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보호로 튀어나왔어. 너는 좀 불편해 보이는구나. 로버트가 I'm not used to. 자, be used to가 나왔는데 be used to가 나왔을 때 앞에 주어가 누구면? 사람이면 사람이 사용될 리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이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자, 이때 be used가 익숙하다라는 말로 쓰였을 때 그 뒤에 따라붙어 있는 to는 전치사 to야. 따라서 그 뒤에는 ing나 일반 명사가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왔어? sitting, 앉아있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라고 하는 ing가 튀어나와 있는 것이야. 사람이 주어일 경우에 be used to 에 붙어있는 to는 전치사 to니까 그 뒤에는 동명사가 나오는 것. on the floor, 마룻바닥에 앉아있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다. 특별히 when eating, 먹을 때. 또 여기서도 when이 뭐지? 접속사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접주동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접속사하고 주어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동사가 ing나 pp로 고쳐져 있는 분사 구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인 I를 갖고 와서 해석을 해봤더니 내가 먹을 때니까 능동이어서 ing, 현재 분사로 써놓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 eating까지는 주관식으로 냈던 학교가 꽤 많아. 왜냐하면 be used to 다음에 ing를 쓴다는 것, 그 다음에 when 다음에 주가 없으니까 분사 구문을 쓴다는 것,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시험에 냈던 학교들이 꽤 많으니까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된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 근데 뭔 좋다. The heated floor, 난방되어진 마룻바닥은 좋다. 그래도 이 말이야. 자, sorry Robert, 미안하다 로버트야. 근데 you have to sit on the floor, 너는 바닥 위에 앉아 있어야만 한다. In many Korean restaurants, 많은 한국 식당에서는 I'm glad, 기쁘긴 하다. You like, 네가 좋아한다라고 해서 the heating, 그 난방을. 근데 그 난방이 지가 부르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야? 불리워지는 거니까 그것은 is cold, 불리워지기를 온돌이라고 불리워진다 라는 말로 써놓고 있어. 로봇이가 I like it, 나 그거 좋다. It is warm and relaxing, 그것은 따뜻하고 긴장을 풀어준다. 자, 온돌이 지가 긴장한 게 아니라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니까 능동이어서 ing. I wish, 자, we had 온돌, 우리도 온돌이 있었으면 좋겠다. In my home, 내 고국인 영국에도 온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지. 자, 여기서도 I wish 바로 뒤에 미래형이 나오지 않고 자 we had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썼다는 것은 I wish 가정법 표현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야. 자, I wish라고 하는 직설법의 종속절로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wish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직설법 동사랑 같은 시제에 관련된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하면 we don't have, 현재 사실이니까 긍정을 부정으로, 우리가 온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I wish는 I am sorry 라는 말로 해석하면 돼. So, I am sorry we don't have 온돌 in my home in Britain 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나는 유감스러운데 우리가 온돌이 없어서 유감스럽다 영국에는, 이런 표현을 가정법 과거로 표현한 것이다. 단순하게 이 자리에다가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고 내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I am sorry we don't have 온돌 in my home in Britain 이란 말로 고쳐 쓰라고 내는 학교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오진 않았다 라는 이야기야. What are the restaurants? 식당은 어떠냐? Like 어떻게 되어 있니? In Thailand, 타일랜드에서. 이게 지금 이걸 평소문의 우선으로 고치면 식당은 입니다, 뭐뭐과 같은입니다. 이 like가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얘가 뭐처럼 쓰이는 형용사냐면 전치사처럼 쓰이는 형용사다 보니까 like 뒤에 명사가 빠져있단 말이야. 그래서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를 쓴 게 아니라 what이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를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what이냐 how냐 시험에 나오면 like의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what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태국의 식당은 어떠하니? 짐타라야. Do you sit? 너네는 앉니? 사람들이 앉니? On the floor, 마룻바닥에? No, 아니. Most restaurant, 대부분의 식당들은 have chairs, 의자를 갖고 있다. 벗거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sit, 앉는다, on the floor, 바닥에. When they eat, 그들이 먹을 때, at home, 집에서 먹을 때는 바닥에 앉는 사람들도 있다. I see, 알겠다. Things are not too different. 상황이 그렇게까지 다른 건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지. 상황이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네. 그치 라고 했었을 때 얘가 무슨 의문문? 부가문문. 부가문문은 앞문장이 부정문이면 부가문문은 긍정으로, 앞문장 동사가 비동사니까 뒷문장의 동사도 비동사를, 앞에가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그 다음에 things를 받고 있는 대명사인 복수 day를 쓰면 되지. 그래서 부가문문 day 그렇지 라고 하는 부가문문이야. 자, after having lunch with Gentara and Robert, 진타라와 로버트하고 함께 점심을 먹은 다음에 미나는 become interested in, 관심 있게 되었습니다.
cultural differences, 문화적인 차이점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When she comes home,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goes online, 온라인으로 가서 그리고 searches for, 검색해 보았습니다.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about Britain, 영국과 Thailand, 태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자, culture FA, 문화적인 가장 많은 질문들이지. 자, Britain, 자, 영국이야. 질문이 뭐냐면, Are there any gestures? 어떤 제스처가 있나요? I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to be careful about, 조심할 필요가 있는, in Britain, 영국에서. 라고 하니까, I noticed, 나는 보았습니다. Koreans, 한국 사람들이 like, 좋아하는데, make a V, V자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걸 보았습니다. With their fingers, 그들의 손가락을 가지고, When, 뭐 했을 때냐면, they are photographed. 그들이 사진 찍을 때야, 사진 찍힐 때야. 사진 찍힐 때니까, are photographed 라고 하는 뭐가 나왔냐면, 수동 형태. 그들이 사진을 찍혔을 때는 V자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need to be careful,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With this gesture, 이러한 제스처를 in Britain, 영국에서는. 자, deep fried fish and potatoes are the most popular takeaway from in Britain. 중간에 빠졌는데?